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도로 보는 삼국지 세 번째 시간 적벽대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적벽대전에 대해서는 모두 해박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정작 이 적벽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있는 호수가 동정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호수를 파양호라고 부릅니다. 양자강의 동정호와 파양호 중간쯤에 이 지역, 여기가 바로 적벽입니다. 자, 이 지역을 확대해서 보면 이것이 동정호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가 파양호입니다. 위쪽에 이렇게 지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류를 한수라고 부릅니다. 한수와 양자강이 만나는 지역, 그 바로 앞쪽에 적벽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적벽의 건너편은 오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날 학자들 중에서는 적벽대전이 아니라 오림대전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지도로 적벽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니까요. 적벽대전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벽대전은 서진시대의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서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국지에 사마염이 세운 그 진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약 한 세기 정도 흘러 동진시대에 우부라는 사람이 강표전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자, 동진은 서진이 남하하여 달아난 나라가 동진이라고 제가 10분 중국사 위진남북조 시대에 잘 설명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송나라 시대에 돌입하여서 이 송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려와 친한 그 송나라가 아닙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남조 4인방 중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이 유씨들이 세운 송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송나라 황제는 삼국지를 잃다가 너무 무미건조함을 느낍니다. 진수가 잘 적었지만 너무 간략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배송지에게 명령을 내리길 이 삼국지를 좀 더 풍부하고 재미있게 적어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배송지는 이 사람이 이름은 배송지지만 택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송지는 진수가 쓴 삼국지를 주석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석을 달 때 여러 책들을 참고하게 되는데 강표전 역시 참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배송지가 진수의 삼국지를 주석을 달게 되자 삼국지 내용이 아주 풍부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말 명초 인물이었던 이 희대의 나간중이 삼국지연이를 작성하게 됩니다. 당연히 배송지가 주석을 단 이 삼국지를 참조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적벽대전의 내용이 책마다 다릅니다. 먼저 진수가 쓴 삼국지에는 적벽대전은 산발적이고 소규모 전투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표전에는 조조가 자발적으로 퇴각을 한 작은 전투 정도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국지연이에 오게 되면 마치 반지의 제왕의 혈름협곡의 대전투처럼 아주아주 스케일이 커져버립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자, 지도 왼쪽에 이 지역은 양양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과거 성이 있었고요. 그 둘레를 해자를 파놓았는데 그것이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적벽입니다. 이 적벽이란 글자를 주유가 적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벽대전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는 유표의 영역에서 보증금도 없이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표 입장에서 볼 때는 유비를 조조로부터 화살바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막강한 조조가 이제 형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소를 무너뜨린 조조는 이 당시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바로 양양의 본거지를 두고 있던 유표가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구조는 불안하게도 유표의 둘째 아들 유종에게 넘어갔던 것이죠. 이 혼란한 틈을 놓칠 리 없는 조조는 바로 형주북부로 진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표가 살아생전에 신야에다가 유비라는 방패막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비 입장에서는 이 조조의 협박에 겁이 난 유종이 항복을 해버리자 앞뒤 샌드위치로 유비는 둘러싸이게 되고 공중에 붕 떠버린 유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비를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기 위해 조조는 추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 지역을 확대해보자면요. 양양을 접수한 조조는 유비를 추격합니다. 한편 백성들과 함께 달아나던 유비는 장판파에서 따라잡히게 되고 이 장판파에서 자신의 처자식들도 내팽개치고 유비는 달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개고생을 한 사람은 조자룡이었으며 장판파의 뒷문을 지키던 사람은 장비였습니다. 유비는 후퇴 경로를 바꾸어서 한수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한수에서 배를 타고 하구에 있는 강하에 있는 유기에게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조조가 추격을 하지만 삼국지를 보면 이때 다 따라잡힌 유비를 구해준 것은 바로 관우였습니다. 관우가 유기의 원군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강을 따라가는 유비 앞에 큰 여러 척의 병선이 나타나는데 낙담하는 유비에게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람은 바로 제갈량이었죠. 자, 그렇게 조조는 유비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 길로 강릉을 접수하게 됩니다. 당시 형주의 수군은 오나라와의 결전을 위해 하구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수군과 후방에 강릉에 배치되어 있는 수군이 있었습니다. 조조는 이 강릉을 집어삼켜 자신이 몰고 온 육군과 형주의 육군 그리고 강릉에 있던 형주의 수군 이 세 부대를 합쳐서 수륙 양병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오나라와 유비 입장에서는 수륙 양병으로 내려오고 있는 조조를 막기 위해서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 혈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 알포인트가 바로 적벽이라는 것입니다. 혹 적벽의 맞은편이었던 오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삼국지연의를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양자강이 아무리 넓다 한들 그 양자강 안에서 수백 척의 배가 불이 나고 수백 척의 배가 쇠사슬로 연결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자, 이것은 바로 나관중의 상상력이 덧붙여진 결과인데요. 그럼 나관중은 이것을 어디에서 모티브를 얻었을까요? 진실은 바로 명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있었던 파양호 대전에 있습니다. 파양호 대전은 이 당시 군벌이었던 진우량과 또 다른 걸출한 인물인 원장님. 누구 원장? 바로 주원장. 주원장과 진우량 간에 벌어졌던 파양호 대전에서 적벽대전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 남부에 존재하는 파양호는 여름에 물이 차게 되면 서울의 몇 배 크기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도 넓은데 이 서울보다 더 큰 파양호라면 그 안에서 수백 척의 배를 쇠사슬로 연결하고 화공으로 그 배를 모조리 불태우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양호 대전을 보면 이 진우량은 큰 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작은 배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이 진우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진우량의 배들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틈에 화공으로 주원장은 진우량 배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파양호 일대는 많은 함선들이 불이 붙었었고 이 커다란 대전을 목격하였거나 혹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은 나관중이 삼국지연의를 적으면서 이 적벽대전에 덧붙여버린 것입니다.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는
두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로 조조입니다. 삼국지연의를 보면 조조가 불타는 적벽에서 망연자실하고 그리고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관우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비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조조는 그런 패배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에는 고작 해본들 적벽 일대에서 작은 산발적 전투에서 졌거나 역병이 돌아서 스스로 배를 불지르고 돌아가 버린 기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는 바로 주원장입니다. 파양호 대전에서 성취한 아주아주 큰 승리가 바로 이 나관중 때문에 묻혀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양호 대전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존재하지도 않았던 적벽대전은 마치 국민상식처럼 알고 있지요. 따라서 파양호 대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적벽에 심어버렸는데 실제 존재하던 파양호 대전은 아무도 모르고 잊지도 않았던 적벽대전은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주원장의 공이 제갈량과 주유의 공으로 둔갑되어 버린 것입니다.